정원지기가 만든 돌 위의 초록 동물. 바다 표범이라는데 좀 닮았나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동반자들이라에 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이룬 세상.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한 정원지기를 만나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라산 자락의 푸른 목장지대인데요. 이 일대에선 주로 콩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애자씨도 역시나 밭에 계시네요. 뭔가와 한참을 씨름 중이신데요. 나팔꽃, 콩에 이렇게 막 엉클어져가지고 이거 지금 나팔꽃 이거 다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진짜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덩굴 식물인 나팔꽃은 콩의 양분을 뺏는 데다 염물 씨앗을 그대로 두면 콩에 섞여 들어가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예, 지금 요만큼 자랐습니다, 이거. 예, 아주 잘 지해, 이거. 예, 콩나물 콩이라서 그래. 이렇게 작아요, 작아. 파종은 한 6월. 10월 중순이면 수확하는데요. 10월. 지금 아직 염물은 안 그거 하고. 소득은 변변찮지만 3년차 농사꾼에겐 그래도 고마운 공간입니다. 아, 그때는 또 먹고 사느라고 또 농사해가지고 이제 그게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또 애들도 또 결혼하고 다들 결혼하고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마음도 또 편해지고 이거 하고는 그냥 항상 제가 농사 지으니까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밭 언저리엔 아담한 집을 지었는데요. 농사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셈이죠. 밭을 갈면서 나온 돌들을 모아 집 둘레 경계석으로 삼았는데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서 집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진짜 제가 자랑할 돌은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돌이 크죠? 대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도 들지 못해가지고 한 25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들지도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우리 밭 이거 돌 뺀 거를 이렇게 굴려왔어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못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참 이 집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저 큰 돌만 저렇게 놓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 아 무속인이 사는 집일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나갔답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꽃들이랑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꽃들 뭐 있는 거는 다 얹어놨어요 여기다가. 숲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심은 식물 수만 자그마치 14종이랍니다. 이거는 내가 표범으로 생각하고 저는 표범이라고. 네. 애자 씨가 직접 만든 석포작인데요. 바다 표범의 느낌이 좀 나나요? 재료는 덩굴 식물인 마삭줄입니다. 아, 뭐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끝내야지 했는데 다시 또 자신감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거 누룽나무인데요. 내 동생이 나무 저기 소나무하고 이거하고 두 그루 가져왔는데 여기 넓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내팽개 쳐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봤어요. 새로운 정원 식구도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오랜 시간 식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쁘게 키울 방법이 번뜩 떠오르신답니다. 전혀 여기에 그 아마 꽃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꽃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지금은 이제 이 뭔가 병이 나면 그게 왜 병이 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네들이 어떤 약을 주면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피고 원 상태로 원래 예쁜 대로 제가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제가 좀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애자 씨는 과거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원이 생기고 꽃을 키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정원지기로 살자 마음먹은 이유죠. 정말 밤에 잠잘 때 얼음 그 물바가지로 하나를 그 씹어야만이 그게 몸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가 내가 막 그 지나다가 혼자 걸어가다가 욕을 하는 거를 내가 느꼈거든요. 그때를 깜짝 놀라서도 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아 미친 사람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그게 자연이 치유가 그 마음을 다 여기다가 쏟아부은 것 같아요. 예. 자랑할 게 더 있으시다는데요. 예, 이거는 석화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저희 집만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이게 정말 이것도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돌들입니다. 이게 많은 이거 시간이 지나야 많은 세월이 지나야 이런 모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끼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무늬. 애자 씨의 정원에선 돌도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석보작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주시겠답니다. 수분 함유율이 높은 생명토인데요. 이게 막 그 덩어리져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 이게 이렇게 좀 묽게 안 하면 돌에 붙여놓으면 완전 돌 세멘트처럼 돼버리니까 이렇게 그 석부작 하시는 분들 독립분들 하는 거 보고 배웠니? 아이고 이제 저도 이제 선수가 다 됐수다 이제. 예, 이거 상토입니다 이거. 예, 너무 많이 이거 비율을 어떻게 이거에 살림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 맛이 이거 안 그르쳐져도 이런 거는 이거 아 이거 서양이끼입니다 이거. 이거에 막 졸개졸개 이거 다 찢어야 돼. 이거 막 잘 이거에 잘 버무려 줘야 돼 맛이 이거. 아, 김장할 때 양념 버무리듯이 하면 되겠네요. 이게 좀 돌에 이렇게 착하면 잘 붙는, 이렇게 팍 던지면 돌에서 안 떨어질 정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무사 그 흙집에 살 때 어머니는 늘 겨울 돼가면 그쪽으로 바람 들어오카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팍팍 던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대나무.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던져가지고 그때 그 흙을 만졌던 사람들은 이거 안 가르쳐줘도 이거 어떻게 반죽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예, 이 정도는 다 해요. 흙 반죽이 끝나면 식물이 등장할 차례. 이게 돌단풍입니다. 이거 제주도에서는 아마 자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초봄에 이렇게 하얗게 꽃이 참 예뻐요. 다 하면 그냥 애기도 낳는데 그거 못합니까? 뿌리 부분을 흙 반죽으로 감싸고 돌 위에 얹어주면 거예요. 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주 알면 다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몰랐을 때, 저도 몰랐을 때는 아 저건 뭐 남자들이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위를 이렇게 이렇게 아맹이나 이처럼 예, 착착 부쩍 내버려둬 예. 아맹이나? 예, 이끼에 이거 이끼 그냥 예, 툭툭 놓으면 대맛이 이거 경험과 눈썰미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낸 정원지기 30분 만에 너끈히 식재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답니다. 항상 물은 아침 저녁으로 물은 꼭 줘야 됩니다. 아니면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이제 보니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려운 일이었네요. 마음을 쏟는 보살핌이기에 가능한 거겠죠. 매일 아침 정원 산책을 거르지 않는다는 애자 씨. 밤사이 달라진 정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큰 행복이라는데요. 그런데 요즘 더 큰 목표를 세웠답니다. 가슴 속에 간직해온 꿈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꿈꿔왔던 거를 한번 제가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70 되기 전에 내일 모레 70이지만 되기 전에 한번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를 한번 제가 그 생각하는 그 꽃밭 정원을 한번 이렇게 가까워보고 싶어서 저기 저쪽에서 팽나무 밑에 수국도 한 80여종 제가 삽목을 한 2,000본 정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저것도 내년에 여기에 심을 계획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삽목해 키우고 있는 수국들. 콩밭을 3분의 1가량 줄이고 그 자리에 수국을 심으시겠답니다. 그리고 집 한쪽 구석에 무리진 흰꽃나도 사프라는 입구 올레 양쪽에 나눠 심어서 석화와 어우러진 꽃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집 앞 길가에 흐드러지게 폈던 분꽃이 씨앗을 맺었는데요. 이거 활짝 피면 참 예쁘거든요. 이게. 금세 마음 부자가 된 애자 씨. 알록달록 빛깔 고운 꽃들이 내년엔 더 풍성하게 찾아오겠죠? 정원지기인 오늘도 꽃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